네, 저 김현 부위원장님. 네.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공영방송 임원 선임은 현행 규정대로 공모를 하고요. 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공모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걸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자의 명단, 이력, 네. 지원 동기까지 공개하고 면접도 처음 실시하는 등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한계는 특히,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에? 절차의 한계는 사실은 이사들이 비상임 이사라서 사실은 활동비 정도의 그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수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한계가 있고 특히 네.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성 언론 뭐 각각 이제 전문성 지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감안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 지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비율이 좀 작은 면이 있고요. 네. 여전히 그 이제 추천을 할 때 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원들끼리 이 이제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제대로 이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시민 참여, 그러니까 저희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 국민 네네. 참여 이런 법적인 제도의 변화가 네. 없지는 제가 예. 한 말씀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아까 이제 뭐 예, 그 논의가 좀 있었지만 MBC 출신들이 전체는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네, 또 하고 KBS, MBC 거의 네, 다 공이다 그렇게 지금 네. 되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비율이나 또 이 그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또 우리 방문진법에도 있지만 임원들의 결격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여야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네, 물론 제가 법안을 내놓은 건 네, 있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인데 예, 그 이제 소위 시민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언론단체들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방통위 구조가 이제 협의 후 네. 합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역시 또 네, 필요성은 어쨌든 공감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방통위에서는 이 방문진의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현재 지킬 수 있는 룰 안에서는 네, 공정하게, 뭐 공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네.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관련해서 지금 뭐 법안 발의는 해놨지만은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도 저희가 함께 봐야 되고 네. 지원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방문진법 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자격 요건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요. 네. 내부로도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방문진법이 만들어진 거하고 개정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고 저희가 네. 더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의견을 네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법도 8조로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실은 이 결격 사유나 이사회 구성이나 사무처 관련된 내용들조차도 2014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방문진의 그 운영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하도록 네. 좀 확대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문진이 실제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본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놨고 결격 사유도 만들어놨는데 임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은 결격 사유도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하시는 이사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